거래 아마표 영화 동화책 맘대로 쳐. What's today's topic? What's all about it? Let's hop right in. 오늘은 Daily Play English. 아이와 놀면서 생활영어, 놀이영어 시간인데요. 저번 주에 이어서 학교 생활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한번 처음에 가져와 봤는데요. 뒤에 after school도 있으니까 같이 봐주세요. 자, 학교가 뭐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또 공부만 하기 위해서 다니는 곳은 아닌데요. 우리 어머니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부터 먼저 가져와 봤습니다. 그 애는 학교에서 공부 잘해, 못해. 이말 어떻게 영어로 할까요? He does well at school. He does well at school. He does poorly at school. He does poorly at school. 이렇게 말하네요. 예,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학교에서 또 문제를 풀었네요. 문제 풀었을 때 어떻게 말해요? I worked on the problems. 그 문제를 풀었다. 수학 문제 이런 거 풀었다는 얘기죠. I worked on the problems 하면 되고요. 뭐 solve the problems 문제 해결한 거니까요. 해도 되겠죠? 수학 시험은 90점 받았다. 아우, 아이가 신나서 말하는 게 건네요. 90점이면 잘한 거 아닌가요? 어떻게 말해요? I've got 90 points for math. 이렇게 하면 되네요. 90 points 칭찬해 주셔야겠네요. Well done. Good job. 아, 얼마 전에 저희 아이가 5학년인데 별로 수학을 싫어하는데요. 좀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시험이 나왔는데 전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요. 어떤 애랑 이렇게 공부하고 있었는데, 쓱 시험지를 내밀더라고요. 동생인데. 보니까 95점인 거예요. 말 없이 쓱 내미는데, 보통 때면 전혀 내밀지를 않았는데, 요번에 자기가 신났던 거에 속으로 자랑하고 싶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이 있는 앞에서도 보일 정도로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 자랑하고 싶구나, 잘했네! 이 정도로 말해줬는데요. 생각해보니까 더 칭찬을 해줬어야 되는데, 저 그냥 그 말을 넘기고 말았는데요. 칭찬 많이 해주세요. 자, next. 오늘 학교 기말고사 시작했다. 뭐예요? 기말고사가 뭘까요? 예, 원래 final exam 합니다. final examinations의 줄임말이어서 그냥 기니까 final exam만 해도 되는데요. Today our finals began만 해도 알겠죠. 예, 그럼 중간고사는 뭐예요? midterm exam이죠. midterm exam. 예, 함께 알아두시고요. 학교는 다음 주부터 여름방학이다, 겨울방학이다. 예, 방학이니까 어떻게 표현할까요? 예, vacation 물론 쓰죠. 그래서 school closes. 닫는 거로 얘기하네요. school closes for summer vacation next week. school closes for summer vacation next week. school closes winter vacation next week. 이렇게 해서 close로 표현했고, vacation 썼네요. 예, next. 학교 개학이 곧 다가온다. 에이, 또 이제 방학했으니까 개학도 다가오겠죠? 다가올 때 Starting school is just around the corner. 예, 이 표현 just around the corner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아, 봄이 다가온다. 목전에 다가왔을 때 Spring is just around the corner. Summer is just around the corner.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죠? 그래서 개학도 school begins 해도 되고요. starting school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school starts 해도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학교, 우리 학교 얘기할 때, 아우, 우리는 학교 동창이야. 이런 말 많이 쓰죠. 그런 말쓸때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그 애들은 학교 동기야. 이렇게 동창이야, 동문이야. 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어떻게 표현해요? 오, 영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They went to the same school. They went to the same school. 이 정도로 표현해요. 뭐, 동기동문, 뭐, and, 뭐, 그, 어려운 표현 쓰지 마시고요. 그냥, They went to the same school. 이 정도 하면 돼요. 그들은 같은 반이었다. 우리 같은 반이었어. 어떻게 해요? We were in the same class at school. 이 정도로 해주면 돼요. They were in the same school. Same class at school.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이런 표현 알아보시고요. 다음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after school입니다. 아이가 학교 갔다 오면 엄마랑 또 이어지는 대화 있겠죠? 그럴 때 어떤 이야기를 할수 있을까요? 한번 가보실까요? 예. 학교에서 잘 보냈니? 우리 엄마들 물어보잖아요, 아이한테. How was it at school? 이 정도로 해 두셔도 되고요. 또,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 Did you have fun at school? Did you have fun at school? How was it today at school? 다 됩니다. 먹을 거좀 만들어 줄까? 예, 이제 엄마, 그 본격적인 엄마의 역할이 나오네요. 먹을 거 만들어 주시죠. 어떻게 말해요? Can I get you something to eat? Can I get you something to drink?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 자, 또, 근데 만들어줬는데 입맛이 없네요. 아이가 입맛 없나 봐요. 입맛 없을 때. 입맛이 없구나. 어떻게 해요? You lost your appetite. 애프타이저도 있잖아요. 전체 요리 시작하기 전에 애프타이저인데 똑같이 써요. 식용. You lost your appetite. 안 되는데요, 그러면. 그럼 입맛이 좋아할 때는 어떻게 해요? You have a good appetite. 이렇게 하면 되겠죠. 식성이 좋은 거죠. 입맛이 좋은 거. 그리고 입맛 떨어져. 아이고, 뭔 얘기를 하다가 밥을 먹다가 아니면 뭐 이럴 때 입맛 떨어졌을 때 있죠. 아, 입맛 떨어져. 이런 말도 해당해요. 그런 말에 해당하는 거 어떻게 할까요? I spoiled my appetite. 숟가락 딱 놓으면서 I spoiled my appetite. 이렇게 하는 거네요. 아,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요. 식탁 앞에서 무조건 즐거워야 되는데 안 좋은 얘기 나오기도 하죠. 예. 다음 엄마가 또 뭐예요? After school 전자레인지에 데워줄게. 전자레인지는 또 뭐예요? 마이크로웨이브입니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다시 데워주는 거니까 reheat를 써서 I'll reheat it in the microwave. I'll reheat it in the microwave. 이렇게 하면 되겠죠? 데워 먹어. reheat in the microwave. 이 정도 하면 되겠죠? reheat it in the microwave. 이 정도 하시면 되네요. 남은 밥을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어라. 지금 나오네요. Oh, sorry. 어떻게 할까요? Heat the leftover rice in the microwave 하면 되겠네요. 남은 음식 leftover라고 하는데요. 거기다 rice까지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돼요. 그래서 Heat the leftover rice in the microwave. 이렇게 햇반 데워 먹기도 하죠. Heat the leftover rice in the microwave. 같이 heat과 reheat를 써줍니다. 자, 약한 불에 5분 끓여라. 오, 이제 또뭐 끓여 먹으라고 라면 주로 끓여 먹죠. 약한 불에 5분 끓여라. Boil it in a low heat for 5 minutes. 우리 이런 거는 표현은 요리할 때도 많이 쓰여요. Boil it in a low heat. 약한 불에서 for 5 minutes. 이렇게. 예. 요리 쿠킹에 대해서도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아, 한번. Next! 와, 정말 이 표현. 이제는 또, 주는 대로 먹어! 아니면 굶던지! 이런 말을 어릴 때는 나오지 않지만, 이제 좀 크면 나옵니다. 막밥 티정하고, picky eater. 얘기했었죠? fussy eater. 막 편식하고, 까다롭게 굴 때. 이럴 때 엄마 한 소리 나오게 되죠? 주는 대로 먹어! 아니, 굶든지! 이렇게 한번 나가게 됩니다. 강하게 표현 나오는데요. 이 표현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아주 유용하네요. Eat what you are served or go hungry. Eat what you are served or go hungry.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게 되죠. 엄마도 한번 속상해서 내밀게 되는데요. 아, 뭐 차려준 거 밥티정하고 안 먹으면 속 되게 상해서 이렇게 한번 나오는데요. 영어 표현 적절한 게 바로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What you eat, what you are served, or go hungry. 이런 말잘안 나오게 아이가 잘 먹어줬으면 좋겠네요. 어떠셨나요? 오늘 좀 도움이 되시나요? 생활 속에서 꼭 써보시고요. Daily Play English. 또 idioms from head to toe 그리고 영어 동화책 소개해드리니까요. 꼭 구독해서 보세요. Bye. That's all for today.